어떤 일이 일어날 때 과거에 배워왔거나 행동해왔던 대로 습관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면 같은 상황이 올 때 습관적으로 조건화된 행동이 나오죠. 이것을 업의 습관이라고 해서 업습이라고 합니다. 그 업습이 삶의 장애로 작용하기 때문에 업장이라고도 하죠. 과거에 배워왔고 행동해왔던 패턴들이 습관처럼 남아있다가 비슷한 일이 생겨날 때 그 패턴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도둑질을 해본 사람은 두 번 도둑질하기는 훨씬 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해봤던 과거 경험의 업이 습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런 습관의 반응은 우리를 과거의 존재 속으로 가두어 버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습관적으로 자동 반응이 일어나려고 할 때 잠깐 멈추어 서서 바라봐 보십시오. 과거의 방식대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는 잠시 멈추어 서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익숙한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잠시 바라봐 주십시오. 과거에 배운 대로 익숙한 대로 반응하기보다 지금 여기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저 난생 처음 만나는 상황인 것처럼 투명하게 바라보십시오. 매 순간은 언제나 첫 번째 순간입니다.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진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 난생 처음 벌어지는 일일 뿐입니다. 조건에 따라 습관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추어 서서 지금 이 순간을 투명하게 바라본 뒤에 그저 그 순간의 직관에 따라서 생각을 배제한 채 대응을 해 보십시오. 과거는 생각일 뿐이고 허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오롯한 진실이고 실상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닌 생각 속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의 현존, 있음, 깨어있음 속으로 자신을 잠시 머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시간들이야말로 삶에 귀한 지혜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그 어떤 선지식이나 성자의 조언을 구하는 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지혜의 답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붙여 내면의 진실로 자주 뛰어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답을 보여줄 것입니다.